저는 영화 어린이를 보고 아동학대의 위험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린아이 가족은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7살 남자아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잠깐만요! 다민아! 엄만 죽어도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마음에 들어? 어떻게 그렇게 때렸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다고. 이거 좀... 애가 애를 그랬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영화를 보시면서 아동학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동학대를 주변에서 보시면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복지부도 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관하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산초등학교 6학년 구효성입니다. 저는 영화 어린이로인을 보고 아동학대의 위험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른 분들이 위험에 처한 아이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